진입 장벽, 그러니까 못 넘어오는 거야, 거기를. 예. 네, 그게 제일 첫 번째였고요. 제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체육관이 이제 K 레슬링으로 바뀌죠. 60평 정도의 체육관이 되고, 그다음에 이제 27일 날 돌아가서 매트 깔리면 30일 날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선릉점에서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지금 체육관 팔았냐? 팔면서 인수당한 거 아니냐? 우리 회원님들이 막 그런 말씀을 하세요. 태국이랑 여기도 베트남 처음 있어요. 태국, 싱가포르 뭐 이런 데 많이 갔어요. 여기에 제가 아는 친한 형님이 계셔가지고 마중을 나오셨다고 합니다. 아 형님, 형님. 약간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런 강남 촌놈이 다낭에 와요. 아 그쵸 그쵸. 자, 베트남에 와서 이제 뭐 저랑 친한 형님도 만나서 잘 이렇게 쉬고 있었습니다. 제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왜 체육관 이름을 바꿨는지, 왜 이사를 가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체육관 이름을 바꾸게 된 계기입니다. 데드포인트라는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제 초반에 조금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은 뭐냐면 이 레슬링이란 그 종목 자체가 사실은 생소하잖아요. 그리고 접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진입장벽이 좀 높은데 체육관 이름 자체가 데드포인트인 거야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좀 이 진입장벽, 그러니까 못 넘어오는 거야, 거기를. 예, 네, 그게 제일 첫 번째였고요. 제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체육관이 이제 K레슬링으로 바뀌죠. K레슬링이 이제 뭐 지금은 논현동 강남 본점, 그 다음에 반포 설해점, 그 다음에 청주점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앞으로 제 후배들이 더 많이 이제 지점을 많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뭐 인천, 충주, 그 다음에 홍대 이렇게 해가지고 더 지금 준비 중이고요.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지금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데드포인트는 김영수의 색깔이 너무 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, 그래서 조금 더 대중적으로 가고 조금 더 우리 제 후배들, 우리 이제 K레슬링 식구들이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, 뭐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다가 이건 이름을 바꾸자. 데드포인트 너무 무섭고 좀 어렵고 그래 보이는데 조금 더 쉽게. 여러분들 아시죠? 요즘에 K 그냥 끝이잖아.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뭐 K 컬처, K 문화, K 푸드 뭐 이런 것들 많은 것처럼 K 레슬링 바꾸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왜요? 다낭의 마트도 K 마트잖아요. 어우, K 마트 있어요. 깜짝 놀랐잖아. K 바꾸기 잘했다 딱 생각 들었어요.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저 혼자 이렇게 좀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레슬링을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고 그다음에 저에게 도움 주시는 분도 많이 생기셔서 부담 없이 이제는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도움 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에게도 역시 이제 레슬링을 같이 대중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걸 결심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확장 이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. 지금 여기가 21일입니다. 지금 현재 21일 토요일인데요. 저희가 20일 날을 마지막으로 논현점이죠. 강남구청점에서 수업을 마무리 짓고 이제 연휴 22, 23, 24 이렇게 연휴
딱 명절 쉬고요. 그 다음에 25, 26, 27을 체육관을 휴관합니다. 휴관하고 이제 30일부터 선릉점에서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. 저희가 우리 회원님들이 레슬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엄청 많이 오셨어요. 그래서 꽉꽉꽉 차고 레슬링의 뭐 이런 약간 뭐랄까 그런 지도의 그 퀄리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. 근데 물론 이제 저희 그 K레슬링 회원님들은 너무 좋아해 주시고 같이 땀 흘리고 웃고 재미있게 레슬링을 즐기셨는데 제 딴에서는 아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조금만 더 시설이 괜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. 왜냐면 이제 초반에 제가 2020년이죠 2020년 2월 달에 체육관을 오픈하게 됐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이 진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불알 두 쪽으로 저희 체육관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뭐 인테리어라고 할 게 없이 그냥 페인트도 제가 칠하고 저기 성우경님이라고 형들이랑 같이 칠하고 덕희형, 뭐 근수형 이런 형들이랑 같이 칠하고 그렇게 그냥 손수 돈 없이 했어요. 근데 조금씩 이제 회원님들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회원님들에게 조금 더 쾌적하고 조금 더 넓은 곳에서 레슬링을 좀 알려드리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전을 하게 되었고요. 그래서 지금 체육관은 저희가 한 60평 정도의 체육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7일 날 돌아가서 매트 깔리면 30일 날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선릉점에서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채널에 제가 올리는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했거든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체육관 팔았냐 팔면서 인수당한 거 아니냐 우리 회원님들이 막 그런 말씀을 하세요. 근데 우리 회원님들은 보통 다 이제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거나 팔로우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러면 진짜 전 좀 약간 배신자죠 진짜로. 근데 터령이 어떻게 레슬링을 버리고 우리 회원님들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? 진짜 아무것도 없던 레슬링 체육관 하나 없던 그런 8년 전 9년 전 10년 전에서부터 우리 대한형네 체육관에서 레슬링 코치하던 그 불알 두 쪽으로 진짜 유튜브 시작해가지고 했던 터령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버리고 말도 안 됩니다.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거기 선릉점에 있으니까 조금 더 좋은 시설과 넓은 체육관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 잘 할 테니까요. 아 저는 베트남 왜 왔냐면 아시죠? 제가 그 태교에 제 아이가 베이비가 터령 2세가 걔는 제 테리인데 테리는 한 살 때부터 레슬링 시킬 거예요. 아 어쨌든 지금 태교 여행 잘 와가지고 잘 쉬고 있었고요.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면 또 이사 준비하고 조금 더 새로운 곳에서 K레슬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레알람 시즌2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그 스트롱부부 채널 가시면 저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제 아내와 함께 어쨌든 저 베트남에서 잘 쉬고 우리 그 목사님과 함께 좀 즐기다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약간 문자처럼 비슷하게 생긴 거거든요 지금.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고기 넣고 채도 딱 올리고요.